왔어? 왔어? 왔니? 오랜만이네. 죽어 죽겠네. 왜 안 와? 뭐라고 하지? 가다 지나, 아니 지나 가다 들렀어요. 아, 바보냐? 의사가 이약 꼭 갖다 주라고 해서 귀찮지만 할 수 없이 왔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싸가졌나? 그야! 아버지 아들 유선재. 어! 가지가지 한다 진짜. 그럼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? 혹시 DVD 빌리러 온 적은 없어? 원초적인 본능은 누가 봤니? 없어? 아, 왜 이렇게 졸리냐? 제가 빌리긴 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. 하! 아, 너무 떨려가지고 막 아무거나 집어들고 나오다 보니까. 아, 그 카운터의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. 오지마. 아, 진짜! 뭐야? 잠깐만. 너무 티내지 말고 질척거리지도 말고 순하게 굴려. 얘기 잘하고 들어가. 내일 보자. 김소원, 내가 말했지. 김소원, 영원히 네가 내 별이다. 네가 내 별이다. 보고 싶어서 와버렸어. 미쳤나봐. 선재야. 어?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아. 뭐? 아. 바쁘다고 안 만나주니까 내가 부러워야지. 안 해봐도 잘한다고. 좋아한다고 고백한다. 아, 왜 안 나오는 거야? 우리 여기가 어, 우리 저 화목자 잡아. 그렇게 마치는데 고백 승부겠냐? 고백은 무슨 다행이니까. 저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야. 너 상황 잘 보고 해라. 고백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. 여행, 행복, 복구, 구조. 좋아해. 나 저기 아무 말도 하지 마. 어? 야, 그 해줄려. 아싸, 내가 이겼다. 너 좋아. 승리 완성되었습니다. 싸움 나봐. 잠깐만. 해장국이라니까. 아니면 해장. 너 좋아. 그럼 친구 할래? 나랑 친구하자. 이 타이밍은 아니겠지. 아니야. 뭐? 야, 안 해봐도 잘해?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. 경솔하다, 경솔해. 태아, 야, 누가, 야, 누가, 야, 어쩌고 누가 훔쳐버려? 어? 아직 차인 것도 안 되고 난리야. 아니야? 야, 고백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 말부터 난리면 어떡하냐? 고백도 안 해놓고. 그럼 이거 다 누가 알아보면 어쩌려고. 꽁꽁 다 가는데 누가 알아봐. 비밀 연애는 나가서 해주실래요? 유선재 씨? 뭐 하시는 거야? 아, 바로 알아봤나 보네. 괜히 스캔들 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 인척해줘. 네?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요. 뭐야? 뭐야, 너들아! 아, 뭐 사진? 사인? 담배 좀 사다 주세요.
이쪽이야. 자. 아우, 애기냐. 숨냐고. 이러다 들키면 더 이상하잖아. 어! 이게 집에 갔었구나. 아니야! 어? 형! 직접 거절해야겠어. 나 개망신 준 값을? 유선재입니다. 잠깐 저... 뭐지 이거? 사실 이 자리에 제가 거절을... 죄송합니다. 그래? 아. 지금 나 까는 겁니까? 축할까요? 마음으로! 내가 먼저 갔어. 하! 뭐야? 가이신 것 같은데. 유선재 씨? 나 너한테 로포즈 500원 있어? 500원? 포즈 포즈 좀 취해봐. 프로포즈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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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. 아 포즈? 바쁘냐고. 그러면 몰라요? 미끄럼틀 탔잖아요. 그래, 차였으면 깔끔하게. 너 차였네? 나 소리랑 사귄 적 없는데? 사귄 적 없어요? 민소리 지랑 나랑 사귀었대요? 네? 야, 민재! 미친놈 아니야? 보신 줄 났어요? 아, 왜 웃는 건데? 아닙니다. 나 보러 왔어요? 네. 이요? 아니요? 프로포즈 할 때까지 중요한 게 뭔지 아냐? 비밀 유지.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? 동철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백인이의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네가 프로포즈 할 거란 걸 들키는 순간 감동 화장실.